수능 수학 가형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자. 7번. X가 0과 2파일 때 방정식 이것과 부등식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. 합. 자, 이 문제는 먼저 방정식 풀어볼까? 코사인 X의 제곱이 4분의 1 나오지? 그럼 코사인 X 얼마가 나오는 거야?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. 특수과학에 대한 이야기니까 곧바로 나오겠네. X 값이 코사인 X가 2분의 1 나온다는 거는 우리 예각으로 보면은 60도가 되겠네. 이렇게 60도. 2, 1, 루트 3. 그래서 3분의 파이라고 볼 수 있겠지. 근데 각은 0부터 2파이까지 범위니까 요 범위랑 요 아래에 있는 요 조건을 갖다가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보자. 사인과 코사인 곱해서 0이 0보다 작다는 말은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거야.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이쪽 이사분변과 사사분변을 가게 되겠지.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,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모두 다 플러스, 모두 다 마이너스가 되겠네. 자, 이사분변은 각 3분의 파이가 2, 3분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?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야 되겠지? 그리고 4, 3분의 각은 2파이에서 또 3분의 파이를 빼야겠지. 답은 3분의 2파이에다가 3분의 5파이네. 더하면 3분의 7파이가 되겠다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